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라고 생각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치과의사였고 어머니는 심리학자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대인관계에서 서툰 면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 여자친구들에게 번번이 차였고 대화를 트고 지냈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괴짜들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심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는 학교 수업보다는 캠퍼스 내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고 교류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코스 매치였습니다. 코스 매치는 대학 내에서 누가 어느 과목을 수강하는지 파악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쉽게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스 매치는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맷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게 됩니다. 페이스맷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진을 띄워놓고 자동으로 1:1 매치업을 벌여 외모 우승자를 가려내는 조금 짓궂은 사이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저커버그를 징계하였지만 페이스맷은 훗날 페이스북의 모티브가 됩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오로지 실명으로만 가입하도록 페이스북을 만듭니다. 그리고 틈새를 공략한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하버드대학 합부생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오픈 3주 후에는 가입자 수가 6,000명을 돌파했지요. 하버드대학에서 서비스가 자리를 잡자 저커버그는 컬럼비아대학, 스탠퍼드대학, 예일대학 등으로 점차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은 미국 동부대학 학생들의 SNS 플랫폼으로 변모했고 지금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페이스북의 시작은 선택된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자 여러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야후는 저커버그에게 1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지요. 열린 사회, 연결된 세상을 만들려는 사회적 사명을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에 승승장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페이스북을 함께한 동료와 소송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저커버그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커버그는 COO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저커버그보다 15살이나 많았던 그녀의 영입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지만 하버드대학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구글 글로벌 부문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녀의 경험은 페이스북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언제나 옳은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보안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 성향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페이스북의 창립자 저커버그는 21세기형 부자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